언젠간 슈퍼개미 큐! 빨리 찍고 가야 돼. 지금 빨리. 정신이 없다. 빨리. 지금 5분 안에 끝내는 걸로.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이렇게 보자는 사람 많은 거. 자전거 타러 가야 되는데. 자, 오늘 보자. 호! 오늘 사과 맞았어. SM 라이프 디자인. 이거 사자고 했어. 다시 떨어졌어. 그때 한번 팔았잖아. 그때 SM 라이프. 너 있지 않냐? SM 라이프? 아니. 이거 없어? 응. 지금 상한가 맞았어, 지금, 오늘. 오랜만에, 근데 저기 텔레그램도 사자고 했어. 살 때, 나 산다고, 사자고. 엔터즈도 괜찮은 것 같아. 하나 얻어 걸렸어. 그리고 오늘 또 뭐 있어? 반도체 오늘도 좋아. 종목 다 까자. 라이브 본 사람들은 다 알아.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 양봉 지금 방방방 나왔어, 지금. 쭉쭉 가고 있어. 너 있어? 아니. 없어? 아, 왜 이런 거 안 알려주고. 방송을 열심히 봤어야지. 월덱스 하나 뭐, 아니 근데 반도체 여러 개야. 박스로 담았어. 뭐 월덱스 하나 머티리얼즈 뭐 있어. 댓글에 막 우르르 달리더만. 뭐 그거 좋아요. 뭐 좋아요. 자랑은 여기까지. 봐, 힘들 때 사 모으면 결국 온다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 난 11월이나 올 줄 알았거든. 좀 빨리 왔어. 하나 머티리얼즈 3분기 실적은 별로야. 근데 이게 먼저 가는 거야. 이상하지? 아니. 왜? 선반영. 오씨. 과외 아니 요새? 과외도 근데 소용없어. 자기 그래 공부 열심히 받자.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알고 있어. 딩겐들. 다 알고 있어? 내가 조국 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끝이라고. 사퇴한다 그랬지? 나 영상 찍고 바로 사퇴했더만. 보는 거 아니야? 영상 여기서 CCTV 달아놓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맞춘 것도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 그럼 당연히 사퇴하지. 솔직히 보수 쪽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아 좀만 좀 버텨주지. 한 연말까지? 좀만 더 버텨주지. 뭔가 지금 아쉬울 거야. 그 오늘 저 제인이 형이 딱 한마디 했어. 누구도 못해낸 큰 발걸음. 나 이거야 100% 동의해. 누구도 못해낸 큰 발걸음. 개인 비리 뭐 사모펀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운동학원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이번에 조국 형의 큰 업적은 뭐냐면 대한민국 음소재를 알린 거야. 대한민국 계급사회. 대한민국 철저히 계급사회야. 우리 애들 키워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키워가지고 평범하게 뭐 공부해가지고 평범하게 뭐 수시 그냥 적당하게 적당한 대학 들어가가지고 적당하게 직장 찾잖아? 그러면 조민 노예 되는 거야. 조민 같은 애들 막 의대 가려고 하잖아? 걔들은 이미 막 교수 돼 있고 이미 막 젊은 나이에 위에 가 있어. 그럼 우리 애들은 무조건 공부 잘해서 뭐 의대 가도 그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노예 되는 거야. 그냥 노예. 현대판 음서제.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국회의원인데. 아 그러노? 아 학종에 뭐라 써줄까? 추천서 뭐 필하노? 그렇게 되는 거고.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냉철 TV인데요. 이 짜쓰기 봐. 이 짜쓰기. 어? 탑튜브. 어? 저리가. 이렇다니까. 나는 이거를 미리 간파했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시잖아. 정교시잖아. 자기가 가족이고 딸이면서도 이건 뭔가 잘못된데 이런 생각한 적 없어? 아버님 보면서 너무 꾸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한 적 없어? 그런 생각한 적 있어 없어? 아 있어. 있지. 정교도 행동대장이시잖아. 수시잖아. 수시면은 누구한테 유리할까? 이 교육 사업에서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중에 누구한테 유리할까?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 유리해. 학종이 권력이야. 어? 그냥 나는 관대하다. 학생들 딱 말 잘 듣는 학종. 추천서 필요하노? 아버지랑 딱 친하면 그게 된단 말이야. 학교장 추천. 요새 막 전형도 수만 가지야. 큰 사람 전형, 작은 사람 전형. 수만 가지라고. 근데 만약에 다 정시어봐. 다 수능으로 들어가봐. 학교 선생님들이 할 게 없어. 애들이 학교 선생님 뭔데 얘?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얘. 이런다고. 선생님 아무 짝이 쓸 거가 없어. 그래서 정시가 사실은 이게 다 정치 논리인데 이게 세력이 크잖아. 표를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정시를 늘릴 수가 없는 거야. 정시를 누르면 그래도 선생님 꾸리긴 한데 권력이 그냥 완전히 추락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올라가. 몰값도 올라가고 다 애들이 실력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정당한 거 아니야? 실력 있는 사람한테 모이는 게? 선생님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잖아. 실력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잖아. 근데 수시는 학원 선생님들이 할 게 없어. 지금 서울대 들어간 애들한테 물어봐. 너네 입시 컨설팅 없이 서울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물어봐. 전교생이 다 아니요 할걸?
전부 다 한 명도? 그 중에서 얘 아, 없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내가 양심이 없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냥 내가 방에 고가 쏘고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잖아. 아니 지가 공부 잘한다고 스펙이 만들어져? 스펙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야. 어? 조민의 그 좋은 학교 상장은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거야. 어머니 박수 쳐드려야 돼. 전병진 교수님. 그렇다니까. 안 된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기 만들어줄 수 있어 스펙? 아니. 우리 변두리 살잖아. 우리 변두리에서 우리 서민들인데.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 다 노예 되는 거야.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99%가 다 노예야. 근데 그런 애 들어간 애들은 다 송골인 거지.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한다 그러잖아. 국회의원 전수 같은 소리 하지도 마라. 절대 안 해. 왜 안 하는지 알아? 다 그래. 다 그래. 보수나 진보나 까보면은 다 전형, 뭐 큰 사람 전형, 작은 사람 전형, 빨간 전형, 파란 전형, 찢어진 전형. 다 그걸 하니까. 그냥 다 그걸로 들어왔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거 공부한다고. 그 이미 재수한 애들도 있어. 자,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야. 어? 그러다가 안 된 것 같아서 집을 팔아가지고 입시 컨설팅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 아, 그동안 미친 짓 한 거구나. 그동안 독서실 가면서 막 공부한 게 완전 미친 짓이구나, 이거는. 계란에다가 바위를 박는 거구나. 계란에 바위 박으면 어떻게 돼? 깨져. 깨져.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무지하잖아. 난 알았지. 그래서 나는 벌써 라인 자체를 틀리게 갔잖아. 나는 그럼 저기 송골들 밑에 가서 우리 애들 노예 되느니 나는 그거를 못 보겠다. 나는 다른 길로 한 차원 높은 거를 가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걸 세팅해서 내가 자기한테 제시를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 그때 뭐라고 하셨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노, 유별나게. 그러시지 않고 그러셨어요? 아버님, 이거 저희 집안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행했잖아. 안 했어 봐. 우리도 막 열불 나는 거야. 막 피토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강남 안에 그 입시 컨설팅 해가지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막 하면서 그 선골 밑에서 그거 어떻게 껴보려고 거기서 막 그게 있잖아. 참 그게 싫었어. 그리고 그게 노력 대비 효율도 안 나온다고 생각했어. 강남은 자기가 의사야. 절대 선골은 못 돼. 자기랑 나랑 의사야. 아니 둘 다 변호사야. 될 것 같아? 추천도 못 받아 우리. 그래도 걔네들은 그러니까 왕족들 있으면 그 다음 단계 있잖아. 걔네들은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돼. 이따는 공부 안 해도 돼.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거기는. 네가 아버지 뭐 하시는 전형이야? 이따는 공부도 하고 부모님 재력도 있고 막 해서 힘들게 가는 전형이야. 우리는 노력해도 요즘 연금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 게임 안 하겠다는 거야. 에이 안 해. 유튜버 전형 이런 건 없나? 이게 세상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586들 막 꿀 빠는 거야. 근데 막 그렇다고 또 우리 집안에 다 나쁜 건 아니야. 우리 집안에 또586 계시잖아. 여기서 좀 부럽지 않아? 그 대신 우리 또 처남은 좀 힘들잖아. 아버님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님 노력에 10배를 쏟아도 안 되잖아 그게. 아버님 세대니까 진짜 많이 좀 내려놓아야 돼. 그 세대가 586 세대가 좀 놀아놓고 어? 이번에 정말 이 대한민국 계급제를 푸는 게 저건 거야. 아버님 학교 선생님만 하셨는데도 진짜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나 장도 안 보고 가면 그거 뭐 더 먼저 와 계셔. 박서방 차나 보러 가자. 아버님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셨어요? 아마 다 쓸 데가 있다. 아, 아버님 이거 말고 이런 거 이거는 좀 어떠세요? 뭐. 아 그래? 한 대 더 사! 요즘 괜찮으신가 봐. 요새 부동산 폭등해가지고 괜찮으신가 봐. 이거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게 자기가 왜 웃는지 알아 나는. 이게 진짜여서 웃는 거야. 한 대 더 사지 뭐. 아버님 이 차는 옵션 조금 넣어서 타는 거예요. 옵션 정교하게. 마 다 쓸 데가 있다. 다 넣어! 우리도 오늘까지 상한가 맞다 보면 그런 날이 오겠지? 자기 나 차서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막 비교하면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사는 거 아닌가? 이거? 막 하면서 그게 보여 안 보여? 그게 직업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거야. 우리 오늘 좀 상한가 맞아서 오늘 조금 괜찮아. 요즘 좀 괜찮아. 반도체 좀 모르겠어. 근데 한치 앞치 모르잖아.
또 내일 막 꼬라 박아가지고 막 이럴 수 있잖아. 오늘 조금 괜찮아. 오늘 나온 종목 이거 사면 다 물리는 거야 오늘. 이거 다 오늘 막 지금 반도체 지금 막 따라가면 또 물리는 거야 이거. 그때 내가 사자고 했을 때 공부해가지고 또 사면 되고. 라이브에서 다 알려줬어. 라이브에서 다 알려줬어. SM 라이브도 다 라이브 다 나온 거야. 라이브에서 다 알려줬어. 막 댓글 나오고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는 불안하니까 차를 못 사는 거야. 뭐 불안하잖아. 그래서 차도 싼 거 사고 옵션 아 이거 쓸까 말까 옵션 쓸까 말까 뭐 하는데 아버님은 그냥 뭐 대리점 가서 그냥 어 카탈로그 열심히 보지도 않아. 최고 존엄으로 주셔잉.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번에 대한민국 신분 제도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서 기본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느꼈겠지만 어? 이 신분 제도를 넘을 수 있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어려운 거야. 그럼 뭐밖에 답이 없어? 주식. 로또 말고는 답이 없다!